마지막으로 썬더브레이스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하는 운동으로 앉으신 상태에서 발등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리비아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바로 발목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시고 착용하는 보호대인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후 발목 재활 목적으로 썬더브레이스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보행을 위해 체중 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발목이 삐끗하게 되면 발목을 재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목 전체를 고정할 목적으로 착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며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좌측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호대 외관은 플라스틱 소재가 발목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며, 보호대를 펼쳐 안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안에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메모리폼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폼 안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발목 양쪽 복숭아뼈를 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골격에 따라 복숭아뼈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기성품이기에 딱 맞게 본인의 복숭아뼈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홈이 파여진 메모리폼에 본인의 복숭아뼈가 위치하도록 하여 맞춰준 다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 아래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발가락 모양으로 된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썬더브레이스는 좌우가 구분이 되어져 있기에 좌우에 따라 발 모양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목 골절로 인해 착용하시는 분들이기에 메모리폼으로 인해 발목의 좌우 움직임은 고정이 되나 위 아래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죽 스트랩이 들어가 있으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를 고정하는 벨크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벨크로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며 벤 위의 벨크로는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벨크로를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어보면 벨크로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 대부분 한 바퀴 돌려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벨크로는 보호대 뒤편에 들어가 있는 버클을 한번 통과해서 다시 기존에 시작된 스트랩이 있는 버클 쪽으로 통과시킨 다음 앞쪽으로 돌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클을 통과해서 다시 시작되는 스트랩 쪽을 한번 통과하고 그 상태에서 보호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부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벨크로가 썬더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벨크로는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 착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크로 아래에 이렇게 고무 밴드가 들어가 있어 탄력성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좌측 기준으로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호대에 들어가 있는 가죽 스트랩을 발바닥 아래에 놓은 다음 무릎을 굽히고 발을 땅에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보호대 안쪽 메모리폼에 홈이 파여져 있는 쪽에 본인의 복숭아뼈가 위치하도록 하여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벨크로부터 적절한 압박으로 부착해줍니다. 이 아래쪽 벨크로는 무조건 앞쪽으로 돌아가 한 바퀴 돌려 적절한 압박으로 부착해주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았을 때 발목 이 전체를 잡아주는 강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행 시 좌우로 꺾인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두꺼운 메모리 폼으로 인해 일반 운동화를 신기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크록스나 병원에서 주는 깁스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더브레이스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하는 운동으로 앉으신 상태에서 발등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골절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호대를 벗을 때 발등을 들어올리는 근육인 이 앞 정강근이 발달하지 못하면 보행 시 발등을 들어 올리지 못하며 발목이 바깥쪽으로 삐끗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발목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에 꼭 발등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썬더브레이스 발목 보호대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